중앙방역대책본부 3월 2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2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961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144명입니다. 이 중에서 3,166명은 격리 해제되었고 어제 신규 확진자는 64명이었으며 격리 해제자는 257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에 있는 환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신환자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81.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약 18.9%입니다. 어제 서울 지역에서는 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2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그 신천지 교인들의 그 확진자 접촉자 가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접촉자의 양성자가 상당히 많았고 요양병원, 요양원과 관련된 환자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14명의 확진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 또는 구로구 콜센터나 부천 생명수 교회 관련된 유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군포의 효사랑 요양원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해외 유입 그 사례 중에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13명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천지 관련된 사례는 56.4%, 집단 발병과 관련된 사례가 8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사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 전일 대비 4명이 자가 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서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총 156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11층에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이 94명이 확인이 돼서 전체 그 근무자 대비 양성률이 40%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은혜강 교회 관련돼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7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3명은 자가격리 중에 추적검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며 1명은 추가로 확인이 되어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장소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일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3월 22일 요양병원 2개소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는 유럽발 항공편 등 진단검사 대상자가 유럽발 입국자 수는 1,442명이었고 이 중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의 격리시설에서 격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발 국가에 이제 직항이 있고 또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통해서 경유해서 들어온 경우도 유럽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항으로 들어온 6편 기준으로는 전체 입국자 수 중에 내국인의 비율이 92.2%였습니다. 무증상자 1,290명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제 19시 기준으로는 6명이 먼저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 6명은 귀가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검사 결과는 집계 중에 있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시행하고 확진자 중에서는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중증의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4명, 21.9%로 유럽 등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는 입국 시에는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자진신고하고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입국 후에는 가급적 14일간은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위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별진료소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유럽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충실히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의 대량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3월 22일부터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집안에서 머무르시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다중이용 공간의 사용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업주들께서도 직원 자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 등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퍼지는 정보 감염증, 인포데믹 현상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당부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변 사람의 소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나 온라인 및 언론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포데믹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소금물을 분무하는 사건, 사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일어난 메탄올,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로 소독을 하면서 발생한 중독 사고 등과 같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는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인지 방역 당국의 공식 누리집 및 감염병 전문 상담 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그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협회가 발표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정보 이용 능력에 대한 가이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또 의학 정보는 전문가의 견해인지를 확인하기, 또 부정확한 소문이나 거짓 정보는 공유하지 않기 등의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5일까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하나로 정례 브리핑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브리핑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전달되며 최대한 현장에서 구두로 답변하면서 투명한 소통은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아이들 학교도 한 3주 정도 연장을 시키고 또 집단 행사에 대한 자제도 이렇게 몇 주간 해오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증가 속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유럽, 이탈리아나 다른 독일처럼 아주 급격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유행의 패턴이라기보다는 이제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은 그럴 위험이 상당히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산발적인 발생과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단으로 갔을 때는 집단의 대량 발생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또 해외에서 유입된 위험들,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위험도에 대한 거는 계속 그 평가하고 조치의 강도나 조치의 수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이 정도로 통제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좀더더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초기의 경증에 굉장히 높은 그런 전파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시간에 종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퇴치를 하거나 하는 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유행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최대한의 감염 인구를 줄이고 또 어르신들이나 고위험군들에게 전염이 돼서 사망을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까지의 집단 발병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만 우리나라만의 유행 상황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유행 상황도 같이 위험도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신규 환자 수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종식이나 완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 기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확진 환자 수나 그 확진 환자가 어떤 감염 경로로 확인되는지 뭐 그런 역학적인 그런 특성 분석을 하고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2주 정도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잘 실시를 한다고 하면 상당수의 많은 그 지역사회 그런 전파를 차단해서 갑자기 급격스러운 그런 유행으로 전파되는 거는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2주간의 어떤 노력이 얼마나 강도 높게 실천을 국민과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유행에 대한 전망이나 규모, 속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치의 강도나 아니면 수위에 대해서는 매번 매번의 위험도에 대한 판단과 예측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에서 20대 환자가 26.9%니까 27%로 20대가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거가 50대가 한19% 정도로 환자 수가 많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가 많은 이유는 이제 신천지 교인 중에 20대가 많은 점도 있지만 신천지 교인을 빼더라도 20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환자 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대에 대해서는 이제 WHO도 계속 그 20대도 안전하지 않고 입원 치료나 중증으로 갈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하고, 또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들도 20대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 상당히 있다. 라는 그런 그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 국민이 다 면역이 없고 과거에 노출됐던 경험이 없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염에 노출될 수 있고 아무래도 20대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이런 밀폐된 그런 환경에 긴밀한 접촉들이 많다 보니까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청을 드릴 때도 본인은 이제 그래도 굉장히 경증으로 앓을 가능성이 많지만 20대 젊은 분들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가족 내 전파 또는 동료 간의 전파 등의 전파를 매개하거나 또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본인들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이토카인 폭풍이 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중증도로 갈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